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계속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 비밀번호 찾는 거좀 다시 알려드릴 건데요. 계속, 처음에 그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를 누르면 요청 제출이 아니고 고객센터로 넘어간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아이디를 여러 개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준비했고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아이디를 계속 테스트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사이트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아이디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요청 제출 잘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혹시나 다음 누르기 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눌렀던 분은 안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을 눌러서 프로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이 나오는 화면에서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르니까 요청 제출이 뜨더라고요. 요걸 일단 한번 다시 테스트 해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테스트하면서 이 정답을 찾기 때문에 항상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네.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이제 다른 아이디로 하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눌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니까 바로 메일이 가서 지금 안 돼요. 이거는. 예. 지금 두 가지 방법 다안 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좀 그랬고요. 제가 총, 아이디 찾기랑 테스트는 세 가지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것도 sns.dna 이 아이디를 가지고 요청 제출로 했었는데, 막상 이거를, 아이디를 찾고 나서 테스트할 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 당하긴 했는데, 일단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제출과 고객센터, 를 이제 뭐, 자꾸 안 들어가진다 하니까, 요청 제출이 안 들어가진다 하니까, 고객센터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 그리고 직접 지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눌러도, 따로 요청 제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메일을 써서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2017년도만 해도 이 고객센터에서 바로 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드로이드 버전, 그 다음에 아이폰 버전에서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는 버전이 있다고 한걸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봤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2017년도고, 그 뒤로는 이 요청 제출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은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PC 버전을 한번 해보려고 PC 버전을 세팅해 봤습니다. 네. 네, PC 버전입니다. 일단은 네이버 웨일이라 해가지고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바일 버전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거 보듯이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도움이 필요하나요? 뭐 이런 문구 자체가 없어가지고 테스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보시는 거 마치 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인터넷 웹에서 바로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도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저한테 묻는 고객센터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스토어인가, 뭐, 그 구글 스토어 거기서 이제 실제로 앱을 인터넷에 그 윈도우 10 이상 버전만 가능하거든요. 다운로드해서 하니까 이것도 지금 도움이 필요하냐는 이런 멘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메일로만 가진다. 근데
지금 메일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다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요청 제출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찾아낸 게 여기 보시면 내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됐습니다. 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지금 제가 비활성화된 아이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테스트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방법으로는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다. 예. 실제로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합병되면서 이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인데 거기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요청 제출이랑 가장 흡사한 사이트지 않나.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활성화된 거 아이디가 이미 저도 찾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지금 했다는 사람들이 제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네, 오늘도 인스타그램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